브이브영에서 신상만 나오면 달려가는 완전 VVIP거든요? 저 약간 입냄새에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입냄새를 없애는 캔디 중에 원탑이고요. 앞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넘기냐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 무조건 요거 씁니다. 진짜 똥손들도 사용하기 좋은 트임 라이너인 것 같아서 어떤 베이스를 써도 베이스가 예쁘게 되지 않는다면 요 퍼프 꼭 써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깔끔한 라인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필러를 맞은 것처럼 볼륨이 삽니다. 얘 너무 신세계야. 제발 한 번만 써보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를 했냐면요. 올영 세일 추천템 약간 이런 콘텐츠를 제가 올린 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진짜 올리브영에서 신상만 나오면 달려가는 완전 VVIP거든요? 이번 올영 세일에는 신박한 추천템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일리톨 캔디인데 저 약간 입냄새에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제 입에서 냄새가 날까봐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하고 뭔가 운전도 장시간 하면 그 텁텁함이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5만 거를 다 사용을 해봤어요. 이제 입에 뿌리는 거랑 안에서 톡 터지는 민트볼이랑 가글이랑 다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 칙칙 뿌리는 거는 좋긴 하지만 저는 효과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일단 그 칙칙 뿌리는 거는 내가 정말 그렇게 많이 사는데 왜 항상 다 사라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민트볼은 뭐 챙겨 다니기에도 되게 편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일단 너무 맛이 없어요. 인상이 찌푸려질 만큼 진짜 맛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정착한 자일리톨 캔디가 바로 요거입니다. 스톤처럼 생겼는데 약간 캔디예요. 진짜 맛있어요. 페퍼민트 부스터라서 저는 향이 되게 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고 당류 함량이 완전 0%예요. 근데 이게 단맛이 나서 그냥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이 달달한 게 땡길 때 드시기에도 되게 괜찮고 우리가 입이 텁텁할 때 그런 사탕 같은 걸 많이 먹는데 사탕 같은 거를 먹으면 너무 입이 개운해지기는 하지만 이가 또 상할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자일리톨 스톤은 오히려 먹으면서 그 치아 관리를 또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칼로리도 되게 적고 따끔하지가 않아서 치아에 무리도 안 가요. 입에서 굴릴 때는 시원한데 약간 녹아가지고 내가 이빨로 이렇게 딱 깨면은 이 화한 게 콧바람이 나오면서 차가워질 정도로 화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입안에 이 찝찝한 것들이 진짜 한 번에 딱 개운하게 정리가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먹어봤던 입냄새를 없애는 캔디 중에 원탑이고요. 나는 차 운전을 좀 오래 하는 편이다. 난 조금만 지나도 이 입에 꿉꿉한 게 올라오는 게 너무 싫다. 나 이 입냄새가 미치도록 싫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할 때 신경이 쓰인다 그런 분들 요 캔디 한 번만 꼭 드셔보세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템은 요 나르카의 헤어픽서. 이미 워낙 유명하고 저도 이미 한 통을 다 비운 템이기 때문에 완전 강추드리고요. 특히나 저한테 앞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넘기냐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 무조건 요거 씁니다. 지속력이 되게 좋고 좀 자연스럽게 픽싱이 된다고 느꼈고요. 원래는 처음엔 요거 하나만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조금 더 고정력이 세진? 세팅력이 좀 세진 버전이 또 이렇게 추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노란색을 그냥 정말 많이 쓰는데 오늘은 제가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다홍 컬러를 사용을 했어요. 처음 썼을 때는 막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고정력이 조금 더 세겠죠? 픽싱용 브러쉬랑 이 액이 같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좀 스타일링을 가닥가닥 해줄 수 있는 이 브러쉬가 이렇게 듀얼로 달려있는 그런 헤어 픽서예요. 그래서 나는 잔머리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앞머리를 예쁘게 고정을 하고 싶다. 젖은 더듬이 머리 같은 스타일링을 좀 예쁘게 간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이 스타일링 엣지 부분은 저는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게 양쪽이 사용감이 약간 다른데 이 퍼펙트 픽싱 부분은 머리를 고정시켜주면서 깔끔하게 이런 잔머리들을 정돈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에요. 머리가 떡지거나 이런 느낌도 없어서 진짜 그냥 수시로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스타일링 엣지 부분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쫀득한 제형이라서 젖은 머리 연출하는 그런 분들이 썼을 때 딱 맞는 그런 제형이에요. 가닥가닥 좀 쪼개서 이런 식으로 연출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스타일링 엣지 부분 쓰시면 되고 저는 보통 이 퍼펙트 픽싱만 쓰기는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머리를 드라이기로 양쪽으로 말린 다음에 대충 고데기로 컬감만 잡아주고 픽서로 다 마무리 정돈을 해줘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이쁘게 고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마음에 드는 점이 중안부가 좀 긴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애교 머리를 잔뜩 띄워놓거든요. 근데 이게 고데기로만 했을 때는 절대 이만큼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고데기로 한번 이렇게 띄워주고 요 픽싱 브러쉬로 요 안쪽부터 살 긁어서 머리를 살짝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하루 종일 안 가라앉아요. 그만큼 픽싱력이 정말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게 떡지지 않는 제형이다 보니까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도 사용하시면 너무 좋거든요. 이 앞머리 정수리 부분이랑 이 앞머리 끝부분 빗으로 빗어주듯이 이렇게 픽싱을 해주시면 요 머리도 고정이 돼가지고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다 추천드리고 특히나 거지존이신 분들한테 강추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트임라이너 2호 퍼지 컬러예요. 사실 요게 컬러도 되게 많이 나왔고 좀 유명한 제품이긴 한데 저는 일단 눈화장을 할 때 뒤트임을 안 하는 제 모습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서 진짜 그 무엇보다 많이 쓴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모브한 로즈빛? 근데 막 그렇다고 엄청 쿨한 느낌도 아니에요. 일단은 요 트임라이너가 좋은 게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 메이크업을 다 완성한 상태에서 올려도 뭉침 없이 되게 잘 올라가고요. 이 뒤에 같이 달려있는 요 내장 브러쉬가 생각보다 너무 유용해요.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이 브러쉬로 살살살살 이렇게 스머징을 해주면 이런 경계 같은 것들이 좀 흐려지면서 조금 더 일진스럽지 않게 좀 퀄리티 있는 뒤트임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약간 눈 뒤가 살짝 막힌 편이라서 항상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눈을 좀 길고 트여 보이게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5만 거를 정말 다 써본 결과 이 투쿨포스쿨의 제품 그리고 요 퍼지 컬러가 진짜 눈이 제일 자연스럽게 예쁘게 트여 보여요. 지금도 막 엄청 티나게 하진 않았는데 그냥 뒤에다 아주 살짝만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눈매가 되게 시원해 보이고 좀 트여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요 컬러감 자체가 정말 톤 안 타고 다 사용할 수 있는 붉은 컬러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오묘해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연출을 할 때도 너무 좋아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 이런 시중에 트임 라이너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다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일단 발림성 부분에서 1등이에요. 다른 제품들은 뭔가 이 메이크업이 다 된 상태에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써줬을 때 부드럽게 발리지 않는다거나 뻑뻑하게 발리면서 뭉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면 너무 크리미하게 올라가서 픽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좀 번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투쿨포스쿨 라이너가 그런 단점들 없이 진짜 똥손들도 사용하기 좋은 트임 라이너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추천드릴 제품은 코스놀이 화이트닝 드레스 크림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거는 사실 써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추천할 만큼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얘가 화이트 컬러라서 발랐을 때 기존 피부톤을 타지 않는다라는 점이 되게 좋았고 수분감이 되게 넘치는 제형이에요. 롤링을 할수록 수분감이 팡팡 터지면서 피부에 진짜 기초 바르듯 밀착이 되면서 발려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이 발랐을 때도 진짜 촉촉하게 뜨지 않고 촥 붙으면서 발려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좀 화이트 컬러의 톤업 크림들은 바르면 둥둥 떠 보이잖아요. 근데 이 코스모리 톤업 크림은 진짜 발랐을 때 둥둥 뜨는 느낌 없이 내 피부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목에 메이크업을 안 하고 왔는데 목에다가 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르고 롤링을 할수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요. 그 다음에 이게 픽싱이 되면서 끈적임 없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다가 되게 발라주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톤업 크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메이크업을 하면서 얼굴에도 발랐었는데 얼굴에 발랐을 때 모공 같은 것들이 블러 처리되듯이 메꿔지더라고요. 정말 기대 안 하고 발랐는데 뭔가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 발랐을 때 너무 좋다라는 걸 느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다라는 점이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한여름철에는 뭔가 몸에다가 막 바르기에는 조금 그렇고 얼굴이랑 목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정말 일시적으로 밝혀주고 싶다 했을 때 진짜 강추드리고 싶은 크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도 화이트닝 성분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꾸준히 발랐을 때 미백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톤업 크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마스카라인데요. 컬러가 세 가지나 되는데 제가 이유가 다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원래 속눈썹이 정말 짧고 없는 편이라서 마스카라를 그 어떤 걸 발라도 티가 잘 안 났었는데 이제 최근에 속눈썹 영양제를 열심히 바르기 시작하면서
속눈썹이 되게 또렷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중에 있는 마스카라들을 많이 써봤어요. 근데 뭔가 써봤던 템들 중에서 진짜 또렷하고 티가 확 나게 연출이 되는 마스카라들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요 뮤드 마스카라처럼 자연스럽게 되게 청순해지는 마스카라는 얘가 유일했어요. 그리고 일단 너무 좋은 건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출시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컬러들을 선택을 해서 그날그날 메이크업 무드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저한테 너무 큰 장점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픽한 세 가지는 클리어 블랙이랑 4호 애쉬 브라운이랑 8호 모하비 핑크예요. 일단 클리어 블랙은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깔끔하게 연출이 돼서 뭉침 없이 정말 한올한올 예쁘게 내 속눈썹인 것처럼 올라가는 그런 컬러고요. 이 애쉬 브라운이 너무 예뻐요. 시중에 있는 브라운 컬러들의 마스카라들은 붉은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오묘한 애쉬 느낌을 살릴 수가 없었는데 뮤드 애쉬 브라운은 붉은기 진짜 1도 없는 되게 오묘하게 연출을 해주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 뭔가 눈매가 또렷해 보이고 싶지는 않은데 마스카라를 하긴 해야 할 때 되게 많이 쓰고 있고 마스카라로 속눈썹 컬링을 주고 예쁘게 바르고는 싶은데 이 블랙으로 진짜 속눈썹만 강조되게 하기에는 싫을 때 뭔가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진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생눈 메이크업 할 때 이 마스카라만 단독으로 발라도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 모하비 핑크는 진짜 너무 오묘하고 이걸 눈에다가 어떻게 발라? 싶은데 막상 눈에 바르면 흰기 없이 진짜 오묘하고 신비로운 그런 레드 브라운처럼 올라가서 햇빛에 비쳤을 때가 진짜 존예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고 오묘하고 너무 예뻐요. 내 속눈썹이 되게 자연스럽게 얇게 길어지고 덧바를수록 이 섬유질이 살짝살짝씩 올라오면서 더 길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가볍게 발리는데 픽싱력도 좋다 보니까 바르고 나서 오랫동안 돌아다녀도 속눈썹이 처지거나 하는 일이 없었고요. 바르고 쪽집게로 찝어줬을 때 그 속눈썹 뭉치는 연출도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요 세 가지 컬러는 꼭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드릴 제품은 퍼프인데 요 퍼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퍼프예요. 스튜디오 17의 팡팡 퍼프. 이게 삼각 퍼프랑 요 동그란 퍼프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동그란 퍼프를 진짜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요 퍼프로 발랐을 때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요. 망한 피부 표현도 살려주는 퍼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베이스를 써도 베이스가 예쁘게 되지 않는다면 요 퍼프 꼭 써보세요. 저는 이제 여행을 가서 메이크업을 할 때도 파운데이션도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 퍼프를 또 가지고 다니기가 막상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런 통에다가 같이 주니까 가지고 다닐 때 휴대하기가 너무너무 편했고요. 엄청 도톰하고 퐁실퐁실해요. 이 촉감도 너무 좋고 정말 그 어떤 상태에서 두드려도 피부가 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는 마법의 퍼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릴 제품은 또 메이크업 제품인데 웨이크웨이크의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3호 애쉬우드. 제가 이제 아이라인을 붓펜으로 주로 그리는 편인데 붓펜으로 그리게 됐을 때 사실 너무 선명하게 되면 일진 화장한 것처럼 눈매가 좀 부담스럽게 찍 그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역시도 메이크업을 너무너무 많이 하지만 붓펜으로 이제 잘못 그리게 됐을 때 약간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웨이크메이크의 요 라이너는 진짜 물탄 듯한 애쉬 컬러라서 그렸을 때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1도 없어요. 이렇게 되게 은은하게 올라가요. 물탄 컬러. 그래서 저는 딱 이런 가이드를 잡아주고 그 위에다가 조금 더 선명한 브라운 컬러 섀도우로 덮어주면 진짜 메이크업을 너무 잘하는 사람처럼 연출이 돼서 이 라이너를 진짜 많이 썼어요. 지금도 제가 요 라이너 써가지고 지금 그린 거거든요. 근데 엄청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이라인을 제일 그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펜슬로 그리게 됐을 때는 아이라인 특유의 깔끔한 뾰족한 느낌이 안 나오고 되게 뭉치면서 뭉툭하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또 젤라인을 쓰자니 젤라인은 살짝 난이도가 있는 느낌이라서 뭔가 샵에서만 쓸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잘 손이 안 가고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요 붓펜 라이너밖에 답이 없는데 붓펜 라이너 잘못 쓰면 진짜 컴싸로 그린 것처럼 너무 이상하게 찍 그은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점막을 채울 때도 보통 펜슬로 채우잖아요. 근데 저는 요 라이너로 그릴 때는 그냥 요걸로 점막까지 다 채워버려요. 이게 컬러감이 되게 은은한데 발색은 또 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줬을 때 펜슬 라인으로 채운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또렷하게 그려줘요. 저처럼 이렇게 깔끔한 라인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점 찍어줄 때도 되게 좋아요.
약간 요렇게 점 찍어줄 때 엄청 진한 라이너로 찍 찍어주면은 정말 티가 나서 안 예쁜데 얘는 진짜 물탄 듯이 진짜 내 점처럼 찍혀서 딱 요걸로 그려주면 스머징 해줄 필요도 딱히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요거 사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이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볼 때마다 영업하고 다니는 컨실러인데 요 글로우에 화이트랑 이 핑크랑 같이 듀얼로 돼 있는 낫드라이 컨실러인데요. 이게 호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두 가지 다 잘 쓰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진짜 이 화이트랑 핑크 컬러가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이거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 낫드라이 컨실러 이름부터가 정말 건조하지 않을 것만 같잖아요? 진짜 건조함 없이 발려요. 살구색 같은 이런 컬러들은 시중에 워낙 제품들도 많고 나한테 너무 잘 맞는 제품들이 이미 있을 것 같은데 이 화이트 컨실러는 잘 맞는 제품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꾸덕한 느낌 없이 매끈하게 발리는 촉촉한 타입의 컨실러예요. 촉촉해서 커버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커버력도 좋아. 화이트 컬러만 보면 새하얀 페인트 컬러라서 아 이걸 어떻게 써? 하는데 제가 너무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런 컨실러 브러쉬 있죠. 이거는 더 툴랩의 215번 피니쉬 컨실러 브러쉬인데 요런 납작한 촉촉한 타입의 컨실러 브러쉬를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얼굴에다가 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 볼륨이 꺼진 게 고민이다 하는 부분에다가 딱 올려주면 진짜 필러를 맞은 것처럼 볼륨이 삽니다. 여기 팔자 부분이 보통 저는 항상 꺼져 있거든요. 또 요런 부분에 이렇게 얇게 밀착시켜줘서 발라주시면 이렇게 지금 볼륨감 살아난 거 보이시나요? 얼굴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다 해준 상태인데도 이렇게 뜨는 거 없이 정말 봉긋하게 발려요. 예쁘게 밀착이 너무 잘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콕 발라주시면 진짜 이렇게 필러를 맞은 것처럼 이렇게 봉긋 올라가요. 핑크 컬러는 제가 어디에 추천을 드리냐면 얼굴 부위가 좀 칙칙하다 싶은 부분에 써주시면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입 옆에 있죠?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런 입 옆에 불독살 같은 그림자가 한 번에 싹 커버가 돼요. 얘 너무 신세계야. 제발 한 번만 써보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핑크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사용한 베이스 컬러랑 막 둥 뜨는 느낌 없이 되게 잘 어우러지잖아요. 그래서 피부톤 상관없이 나는 이런 용도로만 쓰고 싶다 하시면 이거 무조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게 가격대가 사실 싼 편은 아닌데 이 제품력이 일단 너무 좋아서 저는 가격값을 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가격값도 뛰어넘는 것 같아요. 백화점 퀄리티보다 좋거든요. 화이트는 또 여러분 코 부분에 하이라이팅 용도로 사용해주셔도 좋거든요. 지금 이미 하이라이터로 발라둔 상태지만 코끝 부분에다가 무펄하라 요즘 또 유행이잖아요. 또 이런 부분에다가 또 이렇게 발라주면 코를 오똑 세운 것처럼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살살 펴서 이 위에까지 콧대를 이렇게 이렇게 살려주는 용도로 사용해주실 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 앞볼 부분에도 내가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아니면 하고 나서 요 핑크 컬러 이 다크서클 밑 부분으로 싹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블러셔 컬러도 더 맑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러를 맞지 않아도 필러를 맞은 것처럼 연출을 해주는 컨실러까지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소중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예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